네, 잘 쉬셨습니까? 네.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과정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냈던 모의고사 문제도 한번 할 거고요. 기출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중에 정말 이거는 제가 평가하기에 정말 좋다라는 문제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세 가지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풀이를 좀 해드릴 거예요. 왜냐, 정말 이런 문제 정도는 정말 잘났다. 그동안에 시험 문제 냈던 것 중에 괜찮다. 전 작년에 시험 문제 중에요. 마지막에 했던 문제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례 쭉 들어놓고, 그 다음에 항목 쓰시고 뭐 이런 거 막 나눈 거 있었죠? 고지 의무 항목. 뭐 최근 3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막 이런 거. 그런 거 참 좋은 문제예요. 어찌 보면.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무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그 문제 보고 상당히 좀 공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실무에서 많이 부딪힐 수 있는 문제. 제가 오늘 준비하신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모의고사를 그 내는 문제 중에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례로서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됐던 교통사고 중에 그 투스카니 고의사고 아시죠? 그게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재산보험 이런 거 실무에서 그 문제를 사례로 낸다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고의예요. 고의지만 줘야 돼요. 왜 줘야 될까요? 고의 조각사유입니다. 정당행위라고 그래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보험에서도 고의 조각사유를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고의 조각사유. 뭐가 있을까요? 네? 위험 경감요? 아, 손해방지? 아. 재산보험이론 손해방지 안 나요. 재산보험이론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재산보험이론에서 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고의조각사유는 정신질환 상태죠.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 그렇죠. 바로 그런 문제를 사례로 문제를 내면 문제 만들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 저는 그걸 갖다 사례로 많이 내거든요. 모 학원의 강사는 교재에 보면 손해사정 사례를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라고 쭉 되어 있지만 실제 그런 사례 문제는 역대적으로 두 번밖에 난 적이 없어요. 그 두 번 때문에 그걸 공부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걸 응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의 모의고사 저는 많이 좋아하는데 저한테 만약에 기출문제 내라, 문제를 출제하라 그러면 저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사례를 장황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고속도로에서 그 투스카니 사고를 내면서 이 사례에 대해서 보상이 되었다. 그 보상된 근거에 대한 약관 조항을 기술하시오. 좋잖아요, 문제. 얼마나 채점하기도 좋고 답 쓰기도 좋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왠지 긴급피난인지 또는 정당행위인지 정당방위인지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썰을 풀면 답은 답안지가 되고 채점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이 들어갔는지 봐서 그 키워드에 따라 채점하고 좋은 문제 드릴 수 있죠. 그런 사례 문제들이 사실 많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제 본론 들어가서 어쨌거나 이제는 제2천추 이하의 천골밀 미골은 체간골 장애로 평가한다라고 약관이 변경됐어요. 동일 부위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리고 기형에 대해서 횡돌기, 극돌기는 제외한다. 그리고 압박률 또는 척추체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바뀐 거는 압박률이에요. 이거는 원래 기존에 없던 겁니다. 2005년도 4월 1일 생명보험 이전에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있었어요. 압박률 50% 이상일 때는 4급을 줬었죠. 근데 그 이후에 변경될 때 압박률에 대한 장애는 없었습니다. 근데 압박률에 대한 장애는 어디 있었느냐? 산재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끌어온 겁니다. 이번에 후유장애 분류표가 많이 변경되는 것 중에 하나 내용이 뭐냐면요. 산재에서 많이 끌어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정상각도도 AMA 방식이었다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쪽에서 하는 방식을 따르죠. 근데 저는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쉬었다 하자 그랬어요. 왜냐? 콥스앵글 방식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척추의 전망각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콥스앵글 방식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사람의 척추는 일자에 되죠. 그러나 측만 변형이 생기면 S자를 띄죠.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휜 거에 대해서부터 90도로 선을 쭉 내리긋고 내리거서 90도, 90도로 올려서 그러니까 이거 90도, 이거 90도 올려서 이게 변형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콥생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측만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콥스라는 사람이 만든 방식이라 해서 콥생글 방식이에요. 근데 전후망 측정 방법에는 이게 원래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들어갔느냐? 2012년도에 정형학과학회에서 이거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해요. 전후망 변형각을 측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논문에서 결과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방법 중에서 그나마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콥스앵글 방식이다라고 결론을 내요. 그래서 콥스앵글 방식을 전후망 측정에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전후망 측정에서 콥스앵글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척추체는 이런 식으로 S자 형태를 띄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의학이론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자로 형태를 띄고 있죠. 여기가 T11부터 L2까지예요. 흉추 12번부터 요추 2번 사이가 직각형 직선 형태를 띄고 있어서 압박골절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럼 여기 압박골절이 나서 척추체가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찌그러들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압박골절이에요. 컴프레션 프랙처라고 합니다. 이게 깨지어서 앞으로 튀어나오면 브러스트 프랙처, 방출성 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깨지면 위에 뼈가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주저앉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역시 90도 내리고 90도가 안 되네. 90도로 내리고 90도로 올려서 이 각이 변형각, 기형각이다. 이게 바로 콥스앵글 방식으로 측정하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압박률을 잴 때도 정상인 이 주체의 후면, 이 주체의 후면, 이 주체의 후면에 평균을 내고요. 이 주체와 이 주체와 이 주체의 평균을 내면 이 주체가 얼마나 압박됐는지 계산이 가능하죠. 방정식이에요, 이거에서. 네. 제가 산수에 약해서. 어쨌든 방정식으로 해서 가능하죠. 바로 이렇게 해서 압박률을 측정하라고 이번 장의 분류표에 바뀐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상현면, 하현면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상현면이고 이게 하현면이에요. 정상 주체, 즉 압박을 당한 주체의 상위 주체, 하위 주체의 상현면, 하현면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긋고 그거로 각도를 측정하라는 방식이 콥스앵글 방식이고 이번 후유장애 분류표에서 장애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가장 인접한 상하부위 척추체의 평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바로 그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 되셨어요? 왜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따로 판서까지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느냐? 중요해요. 기존에 이런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콥스앵글 방식은 전후만 변형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아니다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후유장애 분류표에 반영을 하게 된 계기는 2012년도 정형학과 학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압박골절과 변형각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현재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이 방식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이번에 반영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때도 사실은 경영학에서 하게 된 게 금감원에서 의뢰해서 그 논문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
보상보험법, 이게 산재보험이죠. 아우, 이름도 어려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판정한다. 그게 바로 이 압박률 측정할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미미조항에 대한 신설로, 미비조항에 대한 신설로다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척추체 추간판에 대해서는 수술 후 또는 시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변경된 거는 뭐로 바뀌었어요? 수술 또는 시술 후 6개월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머리병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장애물질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상위 경추에 뚜렷한 전이만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는 좀 더 구체화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기 좀 잠깐 볼게요. 경추 1, 2번은 여기에 있죠. C 1, 2번. 그렇죠? 경추 1, 2번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네? 환추하고 축추. 왜 환추 척추라고 축추라고 부를까요? 응? 관절의 특성이 어떻길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환추, 축추예요. 아시겠어요? 환추, 축추입니다. 여러분 교수형을 당할 때 사람이 왜 죽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이 똑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답이 없네. 숨 막혀서? 네? 네? 골절로요? 정확한 말씀은 탈구입니다. 경추 1, 2번이 탈구되는 거예요. 환추와 축추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목매달아 죽으면 기분이 가장 좋다고? 못 들어보셨나요? 왜냐? 일시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추와 축추가 빠지면 모든 신경이 열리 지나가요. 그래서 사람이 일시에 죽습니다. 근데 경추 1, 2번이 골절이 되면 위험하죠.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할까요? 1, 2번이 골절되면. 아니, 어떤 융합술을 하는지. 두개골에 묶어요.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골절이 되면 여기 두개골 있죠? 이렇게 두개골에 고정합니다. 금속을. 이렇게 고정을 해요. 실제 사례들이 있어요. 두개골하고 금속 내고정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못 숙입니다. 예. 그때 심한 장애는 척추체 몇 개 묶어야 심한 장애예요? 네 주체 이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 고래 묶으면 심한 운동장애로 인정을 해준다. 마찬가지로 상위 경추 또는 상위 경추간 뚜렷한 이상장애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역시 뚜렷한 장애. 뚜렷한 장애는 세 마디 이상이죠. 여기서는 상위 경추는 C 1, 2번. 환추와 축추, 경추 1, 2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뚜렷한 전이가 확인되면 역시 뚜렷한 운동장애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변경이 됐다. 명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이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정말 변경할 거면 똑바로 하든지. 잘못했어요. 왜요? 한 운동단위 내에서만 합산해요. 그러면서 한 운동단위에 대해서는 경추, 요추, 한 충추, 요추로 이렇게만 한 운동단위로 본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 생기느냐? 여러분께 이건 제가 정말 왜 잘못됐는지 시험하고 별로 관계 없지만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서 압박이 일어날 때하고 여기서 압박이 일어날 때하고 운동이 달라집니다. 기형이 달라져요. 왜? 여기서 압박이 나면 앞으로 휘지만 척추체가 여기서 나면 뒤로입니다. 앞뒤로 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정상이 돼버리죠. 앞으로 뒤로. 앞으로면 더 심해지겠지만 앞뒤로 나면. 왜? 척추체는 S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극복을 못해요. 즉 요추 3번 L3과 T11이 골절돼서 각각의 기형을 남길 때
실제로 심한 기억을 남길 수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정상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는 보험사가 나중에 엄청 곤란해질 수 있어요. 왜? 이걸 하면서 는 게 생리적 망곡을 평가해서 넣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생리적 망곡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로 보면 생리적 망곡이 줄은 거, 늘은 거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버리기 때문에 엄청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모르셔도 돼요. 다만 뭐는 알아야 되냐? 한 운동단위 내에서라는 거죠. 여기서 한 운동단위는 경추, 흉추, 요추입니다. 경추는 목뼈, 흉추는 등뼈, 요추는 허리뼈죠. 경추는 몇 개? 네? 일곱 개? 난 여섯 개인데? 2, 3번 유착돼서. 제가 계속 목이 짧아요. 경추 2, 3번 유착돼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경추는 일곱 개, 기린도 일곱 개, 사람도 일곱 개. 네. 흉추는요? 열두 개. 요추는? 다섯 개. 그 다음에 천추? 한 개만 척추체로 인정한다. 그쵸?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건 의학이론에서 다룰 문제인데 제가 다뤄서 죄송합니다. 네, 정혜신 교수님께 죄송함을 미안함을 표하고, 네, 어쨌든 한 운동단위 내에서만 합산을 가능하다. 즉 경추골절과 흉추골절은 합산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의 약관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변경된 약관에서 없다. 그래서 압박률 합계 90도, 60도, 40도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의 압박률은 60%, 40%, 20%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왜냐? 신설이에요. 이것도 어찌 보면 심한 기형, 그러니까 기형의 척추의 기형에서 이 압박률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 4월 1일 이전 생명보험약관에서 50% 이상이 압박골절이 있을 때 4급 조항 이후에 압박골절 압박률에 의한 장애는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설조항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없던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참 내기 좋잖아요. 그렇죠? 가로넣기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설된 조항으로 넣기도 좋고 여러 문제로 기출하기 좋고 채점하기 좋은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추체장에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도 나왔던 골반뼈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기존에 팔다리장에 보면 다리의 장에서는 단축만 있었는데 이제는 연장도 장애로 평가한다. 과신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과신장이 왜 생기는지는 아세요? 그 수술 잘못하면 생겨요. 이게 분쇄골절 나신 분들 있잖아요. 일리자로프 하잖아요. 일리자로프 아세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철사에 둥그런 거다 이렇게 막 박아놓으신 분들 보셨죠? 그게 일리자로프거든요. 그걸 너무 간격을 띄우면 뼈가 더 늘기 길게 붙기도 해요. 특히 이제 성장기 있는 애들이 그런 일이 가끔 나타나는데 거의 실무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어쨌거나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바꾼다고 바꾼 것이 단축만이 아니라 이제는 과신장까지도 장애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길이 차이. 기존에는 짧아진 단축의 차이였지만 이제는 길이 차이를 기준으로 장애를 평가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이런 단위들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옛날에는 인공관절, 인공골절을 삽입하면 기능을 잃은 걸로 봤어요. 심한이 아니라 잃은 걸로 봤죠. 지금은 30%인데 이번에 지금률 20%로 줄었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왜 줄었을까요? 예? 난면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의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의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너무 보편화됐고 너무 잘해요. 우리나라가 특히. 예. 여러분 문재인 케어가 겨냥하고 있는 게 뭘까요? 척추체와 관절이에요. 왜? 우리나라의 척추 전문 병원, 관절 전문 병원 진짜 많죠. 거기서 많은 수술을 하면서 이제 그 척추체와
관절에 대한 그 병원들의 횡포를 갖다 좀 막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줄었다. 기능을 잃었을 때에서 심한으로 줄었다라는 거 말고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이 장기보험 쪽에서는 AMA 기준을 따랐습니다. 미 의사협회죠? American Medication Association. 그렇죠? 그래서 AMA 정상각도 및 운동측정법을 따르다가 이제는 뭘 따릅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나 정상 범위도 다 이제는 산재 기준을 따른다. 가장 큰 차이 뭘까요? 여기서 실무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AMA를 따를 때와 산재를 따를 때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네. 패시브와 액티브입니다. 무슨 뜻인지 어렵죠? 능동적 운동과 수동적 운동이요. 즉,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만 운동 범위로 쳤다라면 산재로 가면 패시브, 의사가 어느 정도 꺾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도 운동 범위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데 여기 시험에는 기출되게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네.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 기출된다면 바로 요 문구 그대로. 이런 문제도 가능합니다. 관절운동장애에서 약관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장애측정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내보고도 싶어요. 왜?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 실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뀐 거는 이거죠. 손가락. 예전에는 손가락은요. 어디든 뼈 조각이 일부 상실되면 장애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약관은 심장에서부터 먼 쪽에서부터 단축이 돼야 돼요. 절단만 인정하는 겁니다. 뼈 조각의 소실은 장애 인정이 안 돼요. 기존에는 중간에서 뼈 조각이 소실돼도 장애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약관은 아니에요. 단축이 돼야 돼요. 손가락에 뼈 조각이 떨어져 나오면서 손가락에 단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골편만 떨어지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꼭 길이의 단축이 동반되는 장애만 인정된 것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흉복부 장기장애입니다. 제가 감히 예상컨대 올해 후유장애 분류표에서 시험 기출이 된다면 가장 개연성이 높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흉복부 장기장애가. 왜? 신설된 항목도 많고 분류 항목도 가장 많이 변경된 것이 흉복부 장기장애입니다. 흉복부 기존 장기장애 기존 후유장애 분류표에서는 지급률 100%가 없었습니다. 지급률 100% 장애가 생겼죠. 심장이식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또는 심장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상해 후유장애에서 가능할까요? 불가해요. 왜? 상해로 심장을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죠. 즉사. 그렇죠? 그런데 심장 이식이 필요한 사람한테 보면 뭘까요? 만성 질병들이죠. 그래서 이건 질병 후유장애와 관련이 있는 병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후유장애 분류표는 질병 후유장애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각 보험사들은 질병 후유장애를 점점 축소하고 있죠. 왜일까요? 네? 그래, 손해율이요. 손해율이라는 건 결국 다시 말하면 보험금을에 지급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즉 보험료가 한없이 비싸져야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는 향후에는 질병 후유장애가 더 큰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후유장애 분류표 개정안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만성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가 많이 포함됐구나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런 항목이 들어갔다. 지금은 100%짜리가 흉복부 장기장에서 생겼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기존에 그대로니까 큰 의미 없다 치고 이거죠. 이게 생겼어요. 원래 흉곡부 장기장애는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지금률 50% 30%로 축소되긴 했어도 50%에서 30% 줄었습니다. 지금률은. 이거에 대해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들 있죠. 새로 생긴 것들이에요. 비장은 제외됐습니다. 비장은 제외됐어요. 기존에는 비장 파열도 장애였지만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들어갔고요. 제일 의미 있는 건 다가 들어갔죠. 위체장을 50% 절제했을 때 이제 장애를 줍니다. 기존에는 위체장이 전절제됐을 때만 장애가 인정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았죠. 왜? 위암 수술을 해도 위전절제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뭐를 하냐? 위아전절제술을 하죠. 90%, 80% 이렇게만 절제를 하지 100%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위는 신체 장애 중에 가장 잘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주식을 먹는 배와 술배는 다르다. 또는 디저트 배와 그 메인 메뉴의 배는 다르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왜? 사람의 뇌가 내가 먹어본 경험에 의해서 맛있는 것을 인식할 때는 그 자리를 마련합니다. 위를 늘려서. 그래서 폭식하는 분들이 위암이 많이 걸리는 이유, 늘어났던 위가 줄어들지 않는 만성 위축성 위염, 거기에 생기는 장상 비화생, 거기에 생기는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이자 이런 것들 때문에 위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폭식하시는 분들 위염이 많이 생겨요.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위는 수술을 할 때 아전절제술을 해서 80 내지 90%만 절제를 하는 수술이 대부분인데 기존엔 장애 없었죠.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50%만 절제해도 이제는 뭐다? 뚜렷한 장애로 해서 30%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영구적인 장루, 인공암호 설치, 인공심박동기 영구삽입, 인공요도 과략근의 설치 다 들어간다. 그리고 이게 빠졌죠.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애 외 노화에 의한 기능장애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애에서 제외했습니다. 여러분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왜 들어갔을까요? 예방적 목적으로 장기 적출한 경우. 그렇죠. 역시 경험이 있으신 분은 틀려. 난소입니다. 난소. 여기서 양측 난소를 제거한 경우에는 지금은 몇 퍼센트였어요? 지금까지? 예? 그렇죠. 50%. 뚜렷한 장기장애 50%였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30% 줄었지만 50%였어요. 이게 생명보험의 납입 면제의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난소가 왜 문제되느냐? 가임기 여성에서는 여성들은 특히 생리를 하는 가임기 여성들은 그 난소에 낭종이 생겼다 보니까 마우 잘해요. 그런데 가임기 여성이 아닌 분들은요, 난소를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난소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냐? 당연히 난소암은 높아지고 두 번째 또 있죠. 유방암입니다.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예방적 목적으로 난소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또는 가임기 여성이 아닌 상태에서 난소를 한쪽을 제거를 해요. 그럼 한쪽이 굳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남아있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병의 발병 확률만 높이죠. 그러면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양쪽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때 지급률이 영구 뚜렷한 장애 50%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례도 많아요.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보면 예방적 목적으로 자른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원에 대한 판례를 보면 의사가 질병이 의심돼서 절제했으면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조항이다. 근데 어쨌든 요 두 가지 조항은 신설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설 항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설된 것은 기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긴 게 이거예요. 폐질환 또는 폐 부분 절제 후 일상생활 호흡곤란으로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외우세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할 거예요. 왜? 이 조항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공부하시면서. 그렇죠. CI에서 만성 폐질환.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CI 보험이나 생후내 보험에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이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후유장애 분류표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또 하나 여담을 드릴게요. 역시 이것도 상해보다는 질병 후유장애의 개연성이 높다. 왜냐? 거의 이런 게 생기는 원인들은 폐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폐증과 같은 질환에 의해서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뭐 굳이 제가 외우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번 후유장애 분류표의 전반적인 개정 성향을 보면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을 굉장히 강화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I 보험이나 중대한 질병에 들어가던 부분들이 후유장애로 들어온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 이런 거 문제 내기 좋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린 피보험자 갑시 뭐 갑동 씨는 뭐를 CI 보험에 뭐 가입했었다 그때 거기 이런 보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번에 후유장애 개정안에서 이분이 이걸 장애로 보장을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례로 해서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좀 그대로 가급적 보이고 이게 뭐야? 나도 모르는 글자가 들어가 있네. 그쵸? 의입니다. 즉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계어를 써놔서 죄송해요. 그 다음에 정신경계통장애는요 장애 평가 기준이 바뀌었어요. 평가 진단 기간이. 신경계 장애는 즉 ADLS 평가 기능이죠. 6에서 12개월이었던 것이 12에서 18개월로 늘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게 맞아요. 그런데 고객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고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기존에 잘못 해석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6에서 12개월이었거든요. 왜냐? 똑같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18개월 범위네요. 6개월의 범위 내에서라고 한정하고 있죠. 이게 실무에서는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이런 걸로 장애 생기신 분들은 1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호전돼요. 실제로요. 제가 막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6개월에 휠체어 타고 다녔던 사람이 1년 지나면 일어날지어다 해서 막 이렇게 제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경우가 허당하고 말짱에 걷는 사람도 허당합니다. 근데 어찌보면 합리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피보험 대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바뀐 거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하나, 신경계장에서는 12에서 18개월. 왜 12에서 18개월이냐? 뚜렷한 증상의 호전이 있거나 단기간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이 문제로 낸다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6개월 범위 내에서입니다. 내에서.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6개월 내에, 야, 6개월, 좀 6개월에 대해서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만 쓰는데 중요한 거는 6개월 범위 내에서예요. 그러면 즉 18개월을 넘는 평가는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하나하나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채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게 기출돼서 채점하게 된다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행동장애는 24개월 이상이었어요. 그냥 24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8개월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12개월 내에 평가할, 12개월에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상, 그 다음에 범위 내 이런 부분들이 채점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약관을 해석하면서도 뭐뭐 내에서 뭐뭐 미만, 뭐뭐 초과, 뭐뭐 그러니까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하인지 미만인지 초과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게 변경된 게 이거예요. 정신행동장애를 갖다가요. 극심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한은 원래 있었어요. 극심한 지급률 100%를 인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약간의 장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급률이 잠깐만 왜 25% 틀리지? 오타네요. 네. 이게 어쨌든 경미한 약간에 해서 극심한부터 해서 단계를 여러 단계 나눴어요. 왜냐? 이게 기존에 정신행동장애가 지급률이 70, 40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이걸 굉장히 세분화했고 세분화한 단계별로다가 지급률이나 점수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제가 좀 오타디코 한데 약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이것도 문제 내기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 수치화 시켜놨죠. 딱딱 수치화 시켰어요. 지급률도 수치화, 평가 기준도 다 수치화예요. 이런 수치화된 부분들은 문제 내기가 좋고 채점하기도 좋은 거예요. 기존의 장애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장황하게 말로 풀던 것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잘 못 냈던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수치화한 부분들은 시험 문제 기출하기 아주 좋은 문제들이에요. 왜? 채점이 용이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재산보험이론은 변별력을 갖는 문제, 중요한 문제, 채점하기 좋은 문제 세 가지로 분류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됐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아 이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기 1년 이상 지속적인 정형외과 의학같이 뭐 치료 이런 게 나오면서 뭐 이렇게 JF점사 여기 능력장애 측정 기준상 6개 항목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ADLS라 틀립니다. 내용이 ADLS랑 틀리죠. ADLS는 다섯 동작이죠. 일상생활 기본 5동작이죠. 그거와 다른 6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답형 문제 내기에 좋은 문제고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별표 기준으로 뭐 5개가 제일 중요하다 치면 제 생각에는 2, 3개 정도까지는 가능할 중간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DLS 기본 5동작과 구분해서 반드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했죠. 그래서 제가 후유장애 분류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번 후유장애 분류표를 보면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참 계산 문제보다는 약술 문제로 내기 좋은 후유장애 분류표다. 왜냐? 모든 것을 수치화했어요. 수치화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내기도 좋고 채점하기도 좋은 문제. 즉 수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가로넣기라든지 간단하게 내용을 쓰는 거라든지 새롭게 신설된 조항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출하기 좋은 문제, 채점하기 좋은 문제.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 후유장애 분류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 말씀 들었다가 여러분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예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시험 강사고 제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후유장애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된 조항에 대해서 약술이나 기술 문제가 날 거예요. 근데 이때 날 때는 수치화된 부분에 대한 가로넣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급률이 변경된 것에 대한 가로넣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해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해설이 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화된 것에 대한 해설이 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포인트를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위주로만 외우셔도 여러분들이 후유장애는 충분합니다. 왜? 제가 좀 보여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실무에 달아본 사람이 아직 없어요. 수치로 후유장애 평가를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판매된 지 6개월이 안 지났는데. 그렇죠? 그러면 실무자들이 이걸 갖다 계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기준장애로 낸다. 그럼 기준장애로 내는 게 되면 조건을 다 주어줘야 돼요. 몇 년도에 본가입했고 그때 지급률은 뭐고 장애는 어떻게 됐고 평가 기준은 뭐다까지 다 주어줘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계산 문제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에는 약술 문제 또는 사례 문제가 날 수밖에 없는데 사례도 하나씩 딱딱 떨어지는 사례가 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올해 계산 문제는 실손에서 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올해는 계산 문제보다는 어찌 보면 사례 문제나 이런 식의 문제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면 후유장애 분류표에 대해서는 변경된 것보다는 기존의 후유장애 분류표 갖고 계산 문제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과거의 후유장애 분류표를 갖고도 현재 판매되지 않는 상품의 후유장애 분류표 갖고 문제를 내면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떨어지신 분들이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요. 제가 교재를 쓰면서요.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쭉 봤잖아요. 보다 보니까 내용들이 틀린 것들도 있고 잘못 설명하고 있는데 A라는 교재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건 B라는 교재 똑같이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뭘까요? 뺏긴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재를 세 권을 놓고 막 그 정리하다가 다 접었어요. 그리고 약관을 다섯 개를 펴놓고 그거 갖고 찾아서 제가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제 뒤에 보면 참고 문헌이 없습니다. 왜 초반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관 조항을 그대로 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책을 더 잘 써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년까지 홍보하면 안 되겠죠. 네, 올해 다 붙으셔야겠죠. 근데 여담으로 한번 드려봤고 네,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표준법 약관은 많이 보십시오. 표준법 약관은 많이 보시고 후유장애 분류표 많이 보십시오. 사실은 그 두 가지에서 거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혹시 여기 중에 제 인강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인강의 절반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인강 찍을 때 뒤에 부분은 별로 포인트 안 뒀어요. 내용도 보면 강의도 정말 부실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 대신에 표준법 약관 해설할 때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거기서 막 예상 문제도 만들어서 막 설명하고 막 그래요. 왜? 저는 거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왜? 보험회사마다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요. 보험회사마다 다른 것은 시험 문제 내면 안 돼요. 즉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없는 부분에서만 시험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만덕패스 속폐지란 그것도요.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요. 간질환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많은 강사들이 간질환에 대해서 중증 간질환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뽑는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죠. 왜냐? 보험사마다 진단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리루빈 수치라든지 그 복수라든지 간성온수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없는 보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험 문제 쉽게 기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포인트는 어느 보험사에서는 동일한 것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험 업무하는 데 있어서 보험금 지급업무를 하는 데서 실제 중요한 것 그리고 나머지 변별력 그러니까 변별력은 그냥 남들이 중요하다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 대신 어디나 공통된 것 그리고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완벽하게 익혀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그렇게 둬서 공부하시면 좀 효율적일 거고요. 예, 좀 이따가 제가 모의고사 문제와 기출 문제로 잠시 후에 쉬었다가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할게요.